다음 브리핑 연예수당 월 20만 원입니다. 네, 그가 돌아왔습니다. 선거판이 벌어지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남자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입니다. 사실 허 대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출마 선언한 지는 좀 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첫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국민들이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온 저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특유의 파격 공약으로 다시 눈길 확 끌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출산 공약이 바로 월 20만 원의 연애수당 주겠다 이거였던 겁니다. 연애비를 2천만 원, 20만 원씩 매월 주니까 연애를 하게 된단 말이야. 모텔 방값하고 밥값을 주는 거야. 하루 데이트를 하라고.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것이 아니죠. 돈 주고 결혼을 국가와 개인이 국가 플러스 개인이 같이 하는 거죠. 이거를 공영제라고 그래. 국가 플러스 개인은 공영이 돼. 언제나 공영이라고 봐야 돼. 공영. 맞죠? 그래서 연애 공영제는 뭐냐?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연애 공영제 궁금하죠? 출산이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연애 공영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월 독신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20세부터 여기도 20세 아니에요. 18세지. 18세부터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그러면 18 이후부터 대학교 대학생들은 거기를 가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매월 독신들은 20만 원씩 연애 비용을 주죠. 연애 비용을 준다. 어디서 주느냐? 구청에서 준다. 그죠? 구청에 가서 20만 원을 받아야 돼. 통장으로 넣어주질 않아. 그럼 구청에 가면은 영상하고 잔치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봐야 되고 잔치 참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술과 음료를 줘. 뭐 맥주 정도지. 맥주 음료를 줘요. 음료하고 식사. 이거를 무료로 제공해 줘. 그리고 플러스 2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저기 또 뭘 줬냐.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 다 모여서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밥 먹고 거기서 맥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각종 행사에 행사 게임에서 서로 행사도 하고 제비 뽑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남녀들이 얽혀. 전부 미혼 여자 미혼 남자들이야. 나이는 다양해. 60살 먹어서도 결혼한 거면 거기 가면 돼. 매월 거기 가서 이제 여자를 하나 골라야지. 40살 먹은 사람이 독신이다 그러면 거기 가. 일단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한번 싹 봐. 없으면 나가면 돼. 돈만 받고. 그렇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돈 받고 거기서 좀 참여해가지고 여자를 한번 이렇게 얼굴을 봐야지. 그래 안 그래? 그게 아주 선보는 장소야. 뭐 어떤 여자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해. 직업군으로 분리해.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장소가 이렇게 따로따로 앉게 돼 있어. 그 상당히 재미있어 없어요? 의사를 세우고 싶다면 의사 쪽을 유심히 봐야 돼. 취향에 맞게. 그리고 거기서는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자기는 뭐 이렇게 들어가기 각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 대로 이렇게 앉는 거야. 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표가 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명찰을 다 달아줘. 들어갈 때 의사 암호계, 뭐 변호사 암호계, 뭐 학교 선생, 공무원 뭐 이런 걸 다 붙이고 있어요. 다 가슴에 무직은 무직 이렇게 붙이고 봐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는 자는 안 붙여도 돼. 원하는 자는 붙이는 거야. 붙이면 더 인기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지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못하는 일이야, 이거.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지 아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선배로 시장에다 갖다 소팔리고 시장에 내놓은 거 비슷해.
맞아. 그러면 농부가 와서 소를 이렇게 봐. 어머, 이빨 좀 보자. 소 제일 먼저 살 때 이빨을 봐요. 이빨이 소 나이야. 소 주인이 암만 벌어서 그건 안 믿고 소 이빨 좀 봅시다. 이빨 딱 새겨보면 소가 나이가 몇 살인지 딱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어머, 그래가지고 이 소는 얼마요? 얼마다? 뭐 이런 흥정을 해. 그 여기가 어떤데요? 재밌잖아. 인간 결혼 시장이야. 그 이 시장 바닥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것이 아니죠. 돈 주고 결혼을 국가와 개인이 국가 플러스 개인이 같이 하는 거죠. 이거를 공영제라고 그래. 국가 플러스 개인은 공영이 돼. 언제나 공영이라고 봐야 돼. 공영. 공영. 알겠죠? 그래서 국가와 개인이 함께 한다. 이것이 국가 플러스 개인 이게 공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출산 공영제, 결혼 공영제, 결혼, 결혼 공영제. 이것도 공영제를 하겠다는 거야. 결혼도 공영제로 하겠다는 거야. 에? 이것도 공영제. 여러분도 출산도 공영제. 요 세 개가 쓰리 쿠션이야. 이것이 시스템이야. 시스템. 내 공약은 전부가 시스템이야. 그러면 연애와 출산과 결혼만 비용을 대준다. 연애하면은 매월 20만 원. 출산하면은 5천만 원. 연애 결혼하면은 3억이야. 이걸 준다 이 말이야. 결혼 자금 1억, 주택 자금 2억. 무이자니까. 뭐 그럼 받아 무이자 좋은 거 기간이 없으니까 마냥 써도 돼. 자, 그러면은 이 돈이 이만큼 나갔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애와 출산과 결혼을 시스템 돼 있는데 이거 알려면 또 뭐가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 플러스 국민 배당금. 플러스 이 국민의 배당금이야. 국민 배당금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국민 배당금이 매월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면은 플러스 150. 부부 150이잖아? 300. 나와? 그러면 이 국민 배당금 제도가 있어줘야 또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어느 공약 하나만 내 공약을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내 공약은 전부 연결이 돼 있어, 33개가. 33공약, 허경영의 33공약은 연결이 돼 있다. 맞습니다. 맞아, 맞아. 삼삼공약은 그야말로 시스템 공약이야. 시스템화돼 있어. 이건 엔진 시스템. 엔진이 하나만 돈다고 되나? 제네레이터 셀을 못다. 거기에 모든 피스톤 뭐 여러 가지가 말이야. 수만 가지가 시스템화돼 있어. 메커니즘화돼 있어.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나 메커니즘화돼 있어 가지고 시동을 탁 걸면 모든 기계가 다 작동이 시작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를 하려면은 국민 배당제는 여기에 또 에너지를 넣어줘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연애 공영제, 출산 공영제, 결혼 공영제, 배당금 공영제. 국민의 생활에도 배당금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자기도 돈 벌고 국가도 배당금을 대줘. 그러니까 이게 이 배당금 공영제, 이 배당 공영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영제인데 이 배당 공영제도 배당 공영제 개인의 생활도 국가가 도와줘 안 도와줘? 배당 자체도 엄격히 따지면 공영제죠? 이것도 공영제로 하는 거야. 국가는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야.